오늘 우리 집 식사는 양장피예요. 엄마 뭐 양장피. 이게 집에 이제 냉동실에 들어있는 양장피는 한 2, 3년치를 한꺼번에 들여가지고 몇 박스씩 갖다 넣어놓으니까 양장피하고 그 파프리카하고 자색 양파, 돼지고기하고 새우하고 전복하고 지단, 자색 양파, 오이, 여러 가지 재료를 넣고 이렇게 양장피를 만들었습니다. 푸짐하게. 그 돼지고기 양념에 또 굴소스하고 참치 액젓 넣고 식초 넣고 후추 넣고 간장 약간 넣고 그렇게 해서 재서 참기름 넣고 이래서 볶고 양장피를 좀 넉넉히 넣었어요. 집에 많이 있으니까. 그리고 오징어도 넣어서 해물 또 돼지고기도 넣고 새우 넣고 이렇게 영양 듬뿍 들어있는 양장피예요. 소스도 집에서 직접 만든 소스를 하는 거예요. 와인도 한 병, 한잔 하고 오늘 아주 우리 가족이 아주 맛있는 이 양장피로 식사를 하려고 그래요. 참 아주 맛있게 됐어요. 우리 온 가족이 아주 좋아하는 양장피를 뭐 여기는 지역이 바닷가가 가깝다 보니까 새우라든지 오징어라든지 전복이 풍부하니까 거기다 돼지고기 좀 주물러서 넣고 이게 양장피는 뭐한 2, 3년치를 한꺼번에 값싸게 이렇게 들여서 박스째 몇 박스씩 넣어놓으니까 앞으로 2년, 3년씩도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자주 우리는 양장피를 해 먹어요. 항시 냉동실에는 새우하고 오징어하고 전복이 항시 얼려 있고 돼지고기랑 다 얼려 있죠. 오늘 아주 맛 좋은 양장피입니다.